아, 저는 참 운이 좋은 디자이너다. 또 굉장히 행복한 디자이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쉬운 디자인을 추구했던 디자이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쉬운 디자인이라는 것은 설명이 필요 없는 디자인, 보자마자 내용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디자인이 바로 쉬운 디자인 아니냐. 또 다른 측면에서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가장 적절한 디자인이 쉬운 디자인이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는 그건 뭐 소비자가 판단할 거지만, 일단 그거를 추구했던 디자이너다라고 이제 저는 마음을 그동안 먹고 있었습니다. 쉬운 디자인을 하려면 정직해야 되거든요. 눈속임을 한다든가, 뭐 화장만 이쁘게 보이려고 한다든지 하는 거는 그건 정직한 디자인이 아니고 쉬운 디자인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디자인을 보기 좋고 이쁘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거는 사람의 눈만 뺏는 거거든요. 시선만. 시선만 뺏어가지고는 소비자는 절대 안 움직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머리까지를 훔쳐와야 소비자가 행동을 변해요. 안 그러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요기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마음과 생각까지를 흡수할 수 있는 디자인이 돼야 그게 성공한 디자인이죠. 자기 고집을 좀 접어둬야 된다는 게 전제 조건이고요. 너무 본인 생각만 강조하면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커뮤니케이션이.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저희 이제 제가 밤에 잠안올때 작업을 한 거를 아침에 저희 가족한테 보여줘요. 근데 저희 가족들은 디자인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제일 그리고 솔직하니까요. 거짓말 안 하니까 가족은. 이게 뭐냐 했을 때, 아, 그거 이런 거 이런 거 아니에요? 거기서 얼른 알아채면, 아, 이거는 성공이다. 그 다음에 반대로, 지금 그게 뭐죠? 뭘 말하려고 하는 거죠? 거기서 빨리 이해를 못 해요. 그러면, 아, 이건 틀렸다. 다시 해야 된다.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회사를 할 때도, 내가 아무리 설립자지만 내가 너무 고집을 많이 피면 딴 사람들이 의욕이 죽죠. 일할 맛이 안 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을 적게 하고 많이 들어라. 그래서 입은 하나고 귀가 두 개다. 많이 듣고 그걸 이해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첫 번째 꼽는 데는 아무래도 호돌이 프로젝트가 제일 컸고, 직장 생활 하다가 이 호돌이가 제가 한게 당선되는 덕분에 이 옆에 그 응용 디자인을 하는 거가 회사를 만들고 첫 번째 한 일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 정부의 아이덴티티 디자인 경우에는 뭐전 국민한테 다 이게 해당이 되는 거니까요. 9시 메인 뉴스를 보시면 적어도 5번 많으면 10번 이상 매일같이 나옵니다. 각 부처의 뉴스가 나올 때마다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눈에 많이 익죠. 아무래도 그게 영향력이 많다 보니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는 꼭 하나가 아니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만, 이제 한국의 이미지, 뷰티풀 코리아라는 테마로 일러스트레이션하고 포스터를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 작업이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한국의 어떤 특징, 아름다움 이런 거를 알리기 위한 디자인으로서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앞으로도 내 힘이 닿는 한좀더 계속했으면 하는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시민들이 사는 이 도시 환경 중에서 디자인 아닌 게 혹시 뭐가 있냐? 있으면 대봐라. 다 디자인이다. 디자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삶 자체가 이미 디자인 속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이건 뭐 불가분의 관계죠. 서울이라는 도시뿐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인간 생활을 영위하는 이 삶 속에서는 주변 환경, 내가 입고 있는 옷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또 모든 사용하는 것 이게 다 디자인 속에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뭘 뽑아서 뭐 요건 디자인하고 관계가 있다 이럴 필요가 난 없다고 봐요. 전체가 다 종합 디자인, 토탈 디자인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급을 높이려면, 소위 말해서요, 높이려면 뭐 하나 둘 높인다고 전체가 높아지지 않거든요. 전체가 급이 올라가야 때가 정말 선진국이죠. 저는 요새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됐다고 뉴스도 나왔는데요. 아직 선진국에 깊이 들어갔다고 생각 안 하고 지금 초입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정말 선진국이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서울이든 어디든 도시생활 전체의 삶이 전체가 올라가야죠. 전체가. 그러려면 디자인도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전체 디자인 필드가 전체가 올라가야죠. 그래야 선진국이 되고 상위 고급 디자인 사회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봉, 월급, 봉급 조금 더 준다고 거기에 길게 줄 서 있는 데 가서 뒤에 가서 줄 서지 마라. 그건 이미 옛날 방식이다. 힘들더라도 내가 세 줄을 만들어라. 세 줄. 물론 그게 쉬운 건 아니죠. 아니지만 힘들어도 세 줄을 계속 노력해서 줄이 되면 네가 그 분야에서는 네가 1인자가 되는 거다. 최고가 되는 거다. 1등 한번 하고 죽어야 되지 않냐. 그럼 맨날 뒤에 줄 서서 줄 기다리다가 죽으면 인생이 억울하다. 그러니 힘들겠지만 남 안 한 짓을 해야 세 줄을 내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거 꼭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다. 내가 누군지를 잘 알아야 된다.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세 줄 만드는 거 그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디자이너들 같은 업계 사람들만 만나지 마라. 다른 분야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야 새로운 아이디어가 탄생이 된다. 그런 데서 똑같은 사람 자꾸 만나지 말고 다른 분야 또 책을 보더라도 꼭 디자인 전문 서적만 보지 말고 소설, 영화, 음악 여러 다른 분야 걸 봤을 때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자기 스스로 너무 이렇게 좁게 생각하지 말고 좀 넓혀라. 그것이 제일 당신들이 성공하는 지름길이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Thank you.